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성결교회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사역 현황과 정보를 나누고 선교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홍콩 사태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성결연맹 신도대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평신도 역할을 주제로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만, 일본 성결교회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사역을 나누고 사명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평신도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일본, 대만 평신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대만과 일본 또 우리 한국 이런 그 성결연맹 내에 있는 산하교회들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서로 그 나라 간의 교류도 하고 또 평신도의 교제와 또 돈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만방에 좀 알리자 하는 이런 그 취재하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진행한 대회는 경건회와 저녁 집회를 비롯해 각국 사역 보고와 주제 강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성결교회의 사역 현황과 정보를 나누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조속한 사태 해결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대만 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칭민 집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这是一个难得的机会，我们可以参加这样平信徒的大会，透过这个大会，我们各国的这个平信徒可以一起来意见交流，然后可以来学彼此学习。那也期待我们透过这样的一个意见的交流，在未来传福音的事工上面，我们能够更加的来共同的学习，然后一起来让福音的事工透过这样子的一个交流交换，那大家可以有一个更好的服事。 세계 성결교회 연맹은 1967년 아시아 지역 성결교회들의 연합체로 발족됐으며 2006년에 세계 성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총 12개국의 성결교회들이 세계 성결연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